이 넓은 밭을 5시간 걸려서 이 100마력 트랙터가 일을 해줬네요. 기름은 대략 90리터, 90리터 기름 먹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늘 요 파종 준비 앞서서 이제 밭갈이입니다. 밭갈이. 네, 이렇게 이제 쟁기 떠놓은 밭을 이제 로터리 쳐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밭은 12,800평이고요. 한때기가요. 네, 요거 100마력으로 로터리 치면 한 4시간? 4시간 좀 걸려요. 4시간. 네, 여러분들도 빨리 요 마늘 파종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작업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로타리. 옆에 보이신 밭이 전부 다 같은 밭이에요. 네, 밭이 5개인데 공고산 면적은 12,800평이에요 이렇게 초벌로 로타리 쳐줘요. 로타리. 로타리 치고 또 쟁기 뜨고 또 로타리 치고 또 쟁기 뜨고 요 작업을 저는 마늘이나 양파 심기 전에 한 5번 해요. 5번. 그래야 여기 논에 있는 그 고령된 인산들, 인산을 요 땅 밑으로 집어넣을 작업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작물이 흡수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수단 끌어서 심었던 논인데 이번에는 아마 마늘 심으면 네, 예감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남들보다 밭갈이 조금만 더 하시면 결과가 괜찮으실까요? 자, 부지런히 또 작업할게요. 자, 여기 저는 이제 1000평짜리는 로타리가 끝난 상태고요. 여기는 2000평짜리, 2000평. 아이고, 자, 시간이 한 1시간 40분 걸렸네요. 3000평 치는데. 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자, 옆에 참 로타리 끝난 맛이고요. 여기는 현재 로타리 붙는 맛. 자, 뒤쪽을 한번 보실까요? 뒤쪽은 이렇게 됩니다. 100마력은 힘이 좋기 때문에 한 번만 가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하고 또 다른 밭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3,500평인데요. 아, 힘드네요. 아, 이제 밭대기 5개 중에 이제 4개가 끝나갑니다. 네, 아직 작업 안 한 밭이 요 2개. 6시 반부터 갈고 있으니까 지금 3시간 지났네요. 3시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아무래도 이 전기 떠놓은 게 너무 토지를 딱딱한 것 같아요. 자, 뒤에 보세요. 자, 로타리 잘 되죠? 자, 다음 바닥 또 이동할게요.
로타리 끝났네요. 자, 이 넓은 밭을 5시간 걸려서 이 100마력 트랙터가 일을 해줬네요. 기름은 대략 90리터, 90리터 기름 먹었고요. 이제 또 유박 뿌리고 또 로타리 치고 전기 뜨고 또 비료 뿌리고 로타리 치고 전기 뜨고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벌은 깨끗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수평을 한번 맞춰주고 유박이나 거름, 대비,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는 용도라서 생기질을 하시고 이렇게 레토리 하실 때 수평만 대략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100마력으로 좀 빨리 달렸는데 이렇게 잘 갈렸죠. 잘 갈렸어요. 이 상태에서 로테리가 4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초벌은 그냥 수평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